본인하고 남편. 답이 없다. 그죠? 내가 그냥 답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인생이 본인들, 내가 이따 질문을 받을게요. 인생이 사각에 있어, 항상. 어디 하나 답이 없다. 뭔가 뚫린 구멍이 있어서 거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항상 막힌다. 뚫렸다 생각하면 또 거기 벽이 또 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신랑은 행운으로 봤을 때 2년 전부터는 내가 누워라. 누워라는 뭐냐? 한마디로 내 몸수가 좋지 않다. 알았죠? 이사주는 그냥 말 편하게 할게요. 명도 짧고. 하지만 성실은 해. 근데 성실이 어떻게 보면 내 명을 줄여간다. 그냥 쉬어야 되는 사주예요. 원칙에. 그럼 쉬어야 되는 사주는 또뭐 따로 있냐? 말 그대로 몸 스스로가 약하게 태어났어. 어디가? 전체적으로. 특히 혈관. 언제서부터? 너무 오래전부터. 그런데 열심히 살았을 거야, 신랑이. 그래서 어떻게 뭐 어려우면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내가 보기엔 지금 조금 빨리 찾아왔다. 지병이. 아직은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신랑이 어때요? 몸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이 이제 뭐 진통제 정도 그냥 약국에서 사다 먹는 건데 그지?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네네 아니, 진통제를 먹으면 어디가 뭐 아파가지고.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뭐 치아도 약해졌다가 뭐 대장 쪽에도 안 좋았다가 한 3년 전에는 뭐 치질 수술도 하고 뭐 계속 여기저기 뭐 그죠? 네. 그러면 일단은 명은 짧다 했지만 이 사람이 어디가 확확 안 좋아가지고 암이야 막 이래서 명이 짧은 건 아니야 현재는. 근데 지금 내가 또잘 쉬지 않으면 내 명을 재촉하게 되니 이제는 내가 일을 할수 있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했던 게 사각이다. 이제 좀 뚫린 것 같은데 신랑이 또 쉬어야 돼. 그럼 또 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점사가 좀 되게 무거워요. 또 본인으로 보면 본인도 참 사람이 맑다. 거짓말 할 줄도 모르고 남돈 꽁으로 먹을지도 모르고 내 몸도 고롭고 내 마음도 고롭고 내 상황도 고롭고 고로우면은 뭔가 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고생했으니까 덕도 없고. 네, 당신 사주가 왜 그럴까라고 하면 내가 항상 많이 하는 짓이 있어요. 나 힘들어하고 염불하는 사주거든. 본인은 딱한 가지지만 원래 결혼도 나는 지금 신랑이 있고 뭐 자식도 있어요. 네. 있지만 예 약한 사주거든. 내가 결혼해서 또 원래 남의 자식을 거두는 사주고 그걸 좀 때워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초년자나 제초자리한테 결혼해야 내가 좀 때워지는 사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빚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조금 더 편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신랑을 만난 거잖아. 내가 자식을 내배 앞에서 낳았잖아. 근데 내배 앞에서 난 자식을 낳으니 내 자궁도 좋지 않다. 본인도 현재 왜 내가 태아를 잉태하면 내 몸이 망가지는 사주거든. 하지만 낳았잖아. 그래서 본인 자궁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뭐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평범하게라도 아니면 조금 뭐지라도 좀 열심히 살면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사주인데 본인은 그게 잘안된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어. 결혼 생활이 처음과 끝이 지금까지 힘든 게 너무 똑같다. 네, 제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뭐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본인도 기술직. 기술직 뭐 하고 있어요? 저 미용실 운영 중인데요. 운영한 지가 얼마 됐어요? 19년도, 지금 자리에선 19년도부터, 코로나부터네. 내가 그럼 답을 하나 줄게요. 답이 안 나올 거야.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걸 하고 살아갔을 때 복이 따르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는 내가 내 거를 하고 살 때 복이 따르지가 않으니까 코로나도 오는구나.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근데 코로나가 없어서도 마찬가지였을까? 네. 다른 이유로. 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거야. 신랑은 지금 내가 봐도 몸이 안 좋으니까 노는 수전이고 본인은 벌어야 되는 수전인데 벌려는 게 이거 까먹고 앉아 있으니 그쵸?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용기를 내야죠. 다시 놔야 돼. 답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 점사가 뭐였어요? 답이 없다. 사방이 막혔다. 응, 사방이 막혔다. 이 점사가 나올 것 같아서 많이 무거운데 지금 답은 첫째,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신랑은 건강 잘 챙겨야 되고 난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여기에 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가끔 나오는 점사였어요. 그냥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사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럼 나는 뭘까? 가위를 잡고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도 지금 적자잖아. 네. 되는 일 없어요. 네. 더 적자일 거야. 네. 지금 내려놔도 남는 것도 없어. 알겠죠? 하지만 내려놔야 그나마 내가 건강을 챙겨. 알았죠? 그래서 둘이서 맞는 직업을 하나 내가 딱 찍어줄게. 마음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네. 왜? 답이 없으면 답을 주고 싶어서니까. 차라리 흙을 만지는 직업을 가지시오. 신랑이라.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랬죠. 신랑은 건강도 살 수 있을 거야. 흙을 만지는 직업이 뭐야? 농사겠죠. 근데 농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뭐 벼농사, 무농사, 배추농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다 보면은 네. 우리가 도심 속에서도 흙을 만져가면서 할 수 있는 농사들이 많아. 꽃농사도 농사고 하원도 농사라고 할게요. 네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흙과 가깝게 있는 뭘 해나가. 우리가 지금 남 밑에 가서 본인 일을 하자니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기 힘들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하고 싶어요. 식당에 나가든 제 본인 심정이 그럴 거고 솔직히 네, 네. 그게 맞아. 근데 만일 하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뭘 해 먹겠다라고 또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흙에 차라리 시골 가서 그래 막말로 농사 짓는 게 낫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농사 아무나 집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신랑하고 맞대보고 연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지금 하는 일은 내려놓는 거 맞다. 갈등되지 마세요. 더 하면 네. 더 손해고 내 몸이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는 뭐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선택할 수가 없게 되잖아. 지금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네. 내려놓으세요. 그나마 조금 건강할 때 네. 내가 보면 답은 그거다. 그래서 신랑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 사람 더 이상은 열심히 살겠다, 내가 돈을 벌겠다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병원비가 더 나가. 네 명을 재촉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또 수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말에 아마 와 닿을 것 같아 지금 보니 네. 솔직히 그래서 답을 준 거야. 나는 차라리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저기 어촌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 왜? 어촌에 가면 내가 할 일들이 많아. 아르바이트 할 것도 되게 많아. 하면 또 굴만 까도 1,0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는 인생이 넓게 생각하고 조금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는 미용실은 내려놓으시고 신랑은 더 이상은 일을 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산업체든 도시 중에서. 혹시 남편만 그런 데 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 나 그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가서 또 부부가 뭐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지도 않아. 왠지 알아요? 본인은 천하의 바람 날에도 안 날싸주고 신랑을 버려도 못 버릴싸주야. 또 신랑 또한 약하니까 내 마누라를 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어도 부부관계는 정확해. 대신에 떨어져 있으면 신랑이 좀 낫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본인과 떨어져 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외진 쪽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있어야 돼. 그래야 돈 버는 것보다는 그게 돈을 버는 것이고 본인도 마찬가지 아까 그게 맞는 거고. 아셨죠? 네. 저희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떨어져도 있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낫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애한테 메꿔주기도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게 다가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남편이 네.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만약에 본인 생각도 그런 생각도 돈다면 그렇게 해도 네. 내가 보기에는 낫다. 미용실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반영구 문신이 있잖아요. 가지마.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까? 네. 이 말 한다고 해서 뭐 직업에 기초는 없어요. 나는 무당이야. 당신 무당을 하면 하겠어? 도망가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차라리 세신을 배워라. 물 세신. 세신. 네. 알았죠? 애네 그게 낫다. 남 찔렀다가 배를 물어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사주가니. 차라리 남을 꾸며주는 직업이잖아. 차라리. 이렇게 꾸미지 말고 닦아서 꾸며줘. 차라리 그러면 더 낫다. 훨 낫다. 본인 사주에 또 물도 많이 부족한 사주라 차라리 세신을 하면 물이 넘치잖아. 제가 물이 부족한 사주인가요? 본인은 물이 숨은 사주야. 숨어있는 물이야.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 숨어있는 물도 부족해. 전 제가 물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물이 많다고 생각해도 돼. 하지만 본인 뼈 안 좋을 거예요. 나이가 있어서. 네. 아,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물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 내가 봐도 오히려 더 낫다. 세신이 목욕탕이잖아. 차라리 그런 줄 알았죠. 반영구는 내가 봐도 또 하고 나면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반영구 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게 있어요. 사주 명리. 그래서 저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본인을 다수를 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주에 본인이 물이 많다고 생각했구나. 대수라고. 네네. 안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을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주하고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돈 벌려고 해요? 그게 저 하는 일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하고 싶어서. 왜냐면 여자분들이 그런 이런 거에 뭐 종교를 떠나서 호감을 갖듯이 이거 함부로 이런 거를 뭐 내뱉으면 안 되겠지만 그 손님들하고 유대관계 이런 거를.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촉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알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이게 도움도 되고 도움도 주게 되고 제가 또 그런 팔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깊이 있게 가고 싶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학문이고 공부라. 내가 그냥 말 짧게 할게요. 네. 그럼 본인 철학이고 네. 그냥 짧게요. 네. 질문할게요. 네.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이에요. 네.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나 한 번 물어봤어. 참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아니에요. 저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 전 돈 욕심은 없어요. 그러면 사주팔자 공부해서 네네. 사람들한테 해줘도 돼, 본인은. 네. 그래서 봉사도 해주고 네네. 어려운 사람들도 일러주고 네네. 해도 돼. 그 대신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아니에요. 원래 돈 벌려고 다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주 명리학 공부를 웬만한 사람들이 오픈하잖아. 개업을 왜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네. 나는 괜찮고 그거라고 하면은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제가 거의 상대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인데 종교를 떠나서 이거를 하니까 좋아들 하고 단골 손님들은 대화거리도 되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돈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막 이 사람 이거밖에 못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꼭 부자가 돼야지, 내가 건물을 가져야지, 내 집을 가져야지. 저는 이런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단 아이 키우면서 남들 못지않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아무래도 한탄을 하게 되죠. 알았어요. 제가 말을 좀 짧게 너무 길어지니까 당신 사주가 큰 욕심을 내지 않는 사주는 맞아. 나도 인정을 할게.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걸 배우고 반영구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세신 쪽으로 해서 그것도 여자들만 또 많이 보이잖아요. 남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또 그렇게 해서 한번 퍼뜨려봐. 그러면 돈도 벌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봐요. 근데 반영구는 당신한테 분명히 화를 한번 불러드릴 거야. 그럼 명심할게요. 예, 알았죠? 네네. 뾰족한 물건을 다루지 말라는 거야. 과일도 지금 자라서 그렇죠. 좋을 게 없었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바늘은 또 직접적으로 찌르는 거야. 그럼 더 좋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아까 내가 세신을 얘기해 준 거거든. 내가 보기엔 잘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쪽으로 하면은 사람들을 또 되게 많이 찾을 것 같아. 힘은 들지만 솔직히
하지만 그러면서 본인이 사주 공부해서 일러도 주고 그러면서 단골도 확보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알았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열심히 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